자, 오늘은 오른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P 손가락 있죠? P 손가락. P 손가락 한번 쳐볼게요. 아니, 그럼 됐고요. 그럼 이번엔 I 손가락 한번 쳐볼게요. I 손가락. 자, I 손가락 한번 쳐보세요. 자, 오른손에 힘을 잘뺀 다음에 손가락들을 줄에 살포시 얹혀놓고, 자, 그 다음에 치세요. 저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이 아이가 각도가 한 35도에서 한 37도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A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한 39도 정도, 39.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오른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오른손. 한번 보세요. 봐슈? 자, 오늘은 오른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정의 아시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자, 여기다가 힘의 법칙 F는 ma 아시죠? 이게 오른손이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보세요. 자, 저기요. 저기요. 기타의 오른손은 말이죠. 초콜릿 상자 같은 거예요. 어떤 손가락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I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M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P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다 달라. 아무도 몰라.